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고교 학점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고교 학점제가 2025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인지 기대도 되지만은 또 막연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 현장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싶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2025년도에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우리 제주도는 연구학교 또 선도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교육감님께서 그리는 고교 학점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즉,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첫 걸음들을 걸어가는 과정에 어려움들은 있겠지만은 특히 아이들의 자기 진로와 밀접히 관계된 그러한 과목의 선택이 잘될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지도를 잘할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지원을 아끼자는 예정입니다. 예.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사실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면 우리 김영은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도입되게 된 취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새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 학점제라는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소중한 학생 개개인의 그 선택권을 존중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방금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 학점제에서는 학교의 특색 또는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학교 교육이 성적이나 서열에 의해서 좌우되었다면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인 성장과 배움으로 정상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유에서 도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도입 취지까지 들어보셨는데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김예숙님께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예,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은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적용을 받게 되겠네요. 네. 예.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학부형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이가 진로 탐색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을 때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가기 식으로 예. 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학업 흥미도가 더 올라가서 더욱더 자신의 꿈을 찾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큽니다. 아무래도 학부형들께서는 기대감도 크지만은 좀 걱정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대전고등학교 이 강희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대전고가 연구학교에서 지금 선도학교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도 자체가 바뀌는 거라서 혹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네,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고등학생들이 과연 희망하는 학과, 대학을 선택하고 그것에 맞게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산출된 내신 성적이 대학교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충분히 바쁘시거든요. 예. 그런데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두세 과목 정도의 다과목 지도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수업과 평가의 내실화가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도가 바뀌다 보면 처음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준비를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께서 참잘 같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물어볼까요? 김유철 학생은 뭐 수능 본지 얼마 좀안 됐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고교 3년 동안 이미 고교 학점제를 경험을 했는데 본인은 고교 학점제가 어땠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컴퓨터에 대한 진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진로를 먼저 명확히 하려고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에서 우선 1학년 때 공통 과목으로 정보교과를 들으면서 제가 좀더 깊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탐색을 했고요. 그렇게 저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예. 전공 적합선 면에서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본인이 스스로 커리큘럼을 지금 짰다라는 얘기가 아니 왜냐하면은 라떼는 학교에서 시간표 짜주는 대로 공부를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낯설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직접 커리큘럼도 짜고 스스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과목도 있고 예. 또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위해서라면 들으면 좋은 이런 과목들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추천해 주는 과목들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종합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더 맞는 내가 더 배우고 싶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학생의 이야기 또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 또 걱정이 되는 또 학부모님의 이야기 또 제도를 운영하실 우리 교육청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교실 수업처럼 오늘은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로 나눠서 주제별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교시 첫 번째 주제 화면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열화 교육에 찌든 학생들은 사회 나가서 서열화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서열의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법을 학교에서 배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육 보다 평등하게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문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역교육과정이 중요하고 학교교육과정이 중요한데 기준이 다양화되는 거죠. 기준이 하나이면 줄을 서지만 기준이 다양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체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문의만 하면 그냥 서열화를 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근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라는 거죠. 그 용기, 그 시작이 선생님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고교 학점제는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학생 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인 거죠. 내년부터 고등학교에 부분 도입된 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 도대체 너 누구니?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살짝 이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1교시부터 뭐 7교시 뭐 야간자율학습까지 사실 자율학습이라는 이야기가 이름이 붙어있지만은 다 짜주는 대로 했었죠.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교육감님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교학점제 처음 하시면서는 어땠는지 좀 신선한 제도긴 한데 혹시 걱정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걱정이 있죠. 새로운 제도에 걱정이 있죠. 네, 그렇죠. 또 하나 낯선 거에 대한 설렘과 기대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교육적으로 보게 된다면 당연히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를 스스로 설계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제공해 준다라는 것은 예.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학교 가서 주어진 대로 하다가 아, 나는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학교도 그걸 해줍니다. 네. 그러려면 누가 예. 고생을 하느냐? 예. 선생님들이 고생을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다 설강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났을 때 공간은 확보가 가능할까? 그리고 현실적 문제로서 이게 본인의 진로와 대학과 연결이 오히려 긍정성으로 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까? 이렇게 보았을 때 예, 아까 학생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진로가 결정이 되면 대학까지 관계 속에 오히려 고등학교 때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교육은 예. 교사지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강희진 선생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죠. 준비를 많이 해줘야죠. 다양한 준비를 해줘야 되고 대전고에서는 어떤 과목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공통 과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과학 실험과 관련해서 화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이라든지 뭐 바리스타, 과학 과제 연구, 인공지능 기초 등 다양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 팀장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거였었네요. 사실 학점제라고 하니까 우리 대학교 학점제를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강희진 선생님께서는 뭐 국영수 같은 건 기본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학점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좀 학창 시절에 그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정말 싫었었거든요. 왜 그런 정리를 만들어서 지금 학생들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그러면 나는 수학이 싫으니까 수학을 안 들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네, 학점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수업을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예. 국가교육과정에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할 과목이 있고 이수해야 할 학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교과가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 수학교과의 경우에는 공통과목으로서의 수학이 있고요. 그리고 기하, 미적분, 그리고 뭐 인공지능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수학 공통과목 수학 8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교과 전체에서는 10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됩니다. 그러면 예. 공통과목 하나를 듣고 수학교과에서 한 과목 더 들었을 때 이제 그 외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과별로 이수해야 할 학점들이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잘 따라옵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하면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진로 학업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2, 3회 정도 수강 신청을 진행 후에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올해 2월에 졸업한 대학생들이 실제로 대학교에 등록한 학과 계열과 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1학기 후반에 작성했던 진로 학업 계획서에 거기에 적혀있는 희망 계열을 비교해봤더니 80% 이상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른들이 걱정하는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예.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택한 수업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감과 이제 훌륭한 역량들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관심 있는 것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군요. 그러면 우리 김유철 학생한테도 좀 물어볼게요. 모르겠어요. 저는 만약에 학생 때 나보고 선택을 하라 그러면 조금 겁이 날 것 같기도 한데 김유천 학생은 진로를 선택하거나 선택 과목을 정할 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 선생님들, 특히 교과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들과 같이 많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학교에 많이 있으셔서 예.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했습니다. 또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에서 그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진로 특강이나 진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개최를 많이 해주셔서 예. 저 또한 그 덕에 도움을 많이 받고 진로가 없는 친구들도 진로를 정해서 과목 선택에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확신에 찬 얼굴이라서 제가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아직은 어릴 때잖아요. 그리고 꿈이 많을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간에 좀 바꾸고 싶었다던가 이 과목 선택을 잘못했구나 후회했던 적은 혹시 없었나요? 저는 제가 수강하고 싶은 과목은 다 수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후회가 남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친구들은 바꾸고 예. 싶다 하면은 학기 초마다 선생님들께서 바꿀 기회를 주셔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예. 해요.
선생님 옆에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해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지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뭐 특정 과목에 쏠리거나 이게 아 입시엔 이 과목이 유리하겠다 뭐 학점 따기 쉬워서 이렇게 생각하고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어땠어요? 우선 입시 면에서는 고교 학점제가 자기만의 시간표를 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생활 기록부를 구성할 수 있고 때문에 수시 제도 특히 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점을 가지는데요. 저희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선택한다고 해서 나도 그 과목에 묻어가거나 하는 그런 행위보다는 예.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을 자기가 찾아서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선택을 해서 그런지 훨씬 좀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강희진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개설이 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너무 많이 쏠리는 경우도 있고 좀 덜 선택을 해서 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네,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인데 많은 학생들이 신청한 경우에는 예. 추가로 반을 더 많이 개설을 해서 아,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수강자 신청자 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학교의 상황상 이제 개설할 수 없거나 또는 학생이 시간표상 신청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예. 예, 이런 과목들은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동교육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간에 서로 협력해서 연계하는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 예. 이 공동교육과정은 2학기 기준으로 해서 총 30강좌에 364명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보통 학생들이 주말에 대학교에 직접 가서 수강을 한다든지 이런 공동교육과정도 있는데요. 예. 이거는 2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강좌로 3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 저는 계속 신기해서 아무래도 예전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다 신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학생들을 위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좋은데 교사분들의 부담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 이걸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죠. 지금 다 과목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도 있고요. 예. 또 아이들 관리도 쉽지 않고요. 또 전혀 새로운 시스템이어서 그래서 예, 다양한 인센티브나 그리고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예. 학급당 인원수를 예, 20명 이하로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담임이 예, 관리해야 될 학생 수를 최소화시키는 것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 지수가 현재 18시간인데 예, 중장기적으로 예, 16시간까지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17시간까지는 일단은 줄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교육중심 시스템으로 해서 행정지원이 되도록 많이 가면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 환경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고교 학점제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참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고 그 가운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좋아하는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참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교시 마지막 질문을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고 좀 마칠까 싶은데 우리 제주도 내 현실이 있잖아요. 제주도엔 네. 도심이 있고 또 농어촌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별 또 뭐 학급수도 다 특징이 다르게 마련이라서 이 교육의 질이 지역별로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강혜진 선생님 대전고등학교 선택 과목이 몇 과목이 설강되어 있죠? 저희 올해 2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다 합해서 개설된 과목 수가 60개가 넘습니다. 예. 지금 4학급인 예. 읍면 지역 학교가 선택 과목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예. 기준이 예. 저렇게 되어 있고 아까 김유철 학생이 예. 선택한 과목을 보면 일반 학교에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이들이 원한다면 예. 학교 선생님들이 최대한 다 과목으로 가고 부족하면은 외부 강사, 전문 강사와 또 학교 간의 공동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교를 가서
설강하는 경우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읍면 지역 한 학년이 내학급인데도 아까 60몇 과목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그 예. 과정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교육감님께서 돌발 질문을 하셔서 선생님께서 굉장히 놀라셨어요. 아,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나? 아니 근데 1교시를 통해서 저희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현실에 어떻게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해지는 것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2교시에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교시 주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2교시 주제 평가와 졸업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계속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항상 평가를 동반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시스템이 달라지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김영원 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아무래도 뭐 평가 같은 것이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평가 제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성취평가제랑 석차 9등급제가 병행되었어요. 예. 2025학년도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 성취평가제로만 운영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신 자료를 산출할 때 과거에 있던 그 등급이 사라지게 되고 학생의 예. 성취도, 성취도별 비율 이런 것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출석일수를 3분의 2 채우면 예. 졸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과목을 성취를 하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출석도 중요하지만 졸업 이수학점, 192학점을 예. 채워야 졸업을 하게 되는 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이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미수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40%, 학업 성취율 40% 미만인 경우에는 그 교과에서 이수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해서 미수가 되고 미수에 따른 무슨 예방이나 보충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김영은 팀장께서 성취평가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강희진 선생님, 그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평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학생들이 수업 참여라든가 호응도는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성취평가제에 적용되는 과목들은 상대평가와 다르게 절대평가라서 학생들이 이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만을 보거든요. 그래서 자신만 열심히 잘하면 되니까 예, 예.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군요. 네, 네. 아, 학생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하신 말씀에 공감해요? 어때요? 네, 뭐 맞는 말이죠. 왜 선생님 눈을 못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혹시 김유철 학생은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수되거나 도달 못할 뻔한 과목 같은 건 혹시 없었나요? 솔직히 조금 아쉬운 과목들은 있지만 예. 모두 기준을 잘 달성해서 무사히 넘겼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니 그럼 성취평까지 하면서 혹시 이제 내가 이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이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상대평가였던 석차 등급과는 다르게 예. 절대평가인 성취도 평가로 바뀌니까
상대적으로 시험이나 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 들었고요. 예. 이런 덜어진 부담감만큼 제가 하고 싶었던 탐구 활동이나 산출물, 팀플레이에 좀 더 집중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더 좋은 활동을 이끌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드니까 선생님들도 평가하기 위한 수행평가를 더 다양하고 철저하고 많이 준비해 주셔서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모범 답변인데. 그 김혜숙 부모님 좀 우리가 쭉 하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이 고교 학점제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또 학생은 배우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들으면서도 앞으로 또 이제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혹시 좀 아 이건 좀 걱정된데라거나 이건 좀 궁금한데 하는 부분들 있으신가요? 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바뀌면 따라서 사교육 시장도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사교육. 네, 네. 그래서 더 사교육이 과열되지 않을까 하는 예.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미리 그 사교육 컨설팅을 받고 예. 진학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혹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미리 선행을 하고 보내야 되지 싶지 않나 이런 예. 걱정도 많이 앞섭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도 스행님은 계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걱정에 대해서 누가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상 어떤 예. 제도가 도입돼도 사교육이 사라질 거란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사교육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대입에 유리한 과목. 사실 그 대입에 유리한 과목이 학생의 적성과는 무관한 과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 대입에 유리하니까 그 과목 위주로 그걸 잘함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학점제가 되어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중거 참조 평가인 성취 평가제로만 갔을 때 예. 남들보다 더 잘할 필요가 없고 내가 잘하면 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사교육 도움이 덜 해도 되지 않을까, 학교 교육에 충실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학교 교육 과정의 이수 그리고 그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인 그 이수 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앞으로 대학이 대입 전형에서 그런 걸 반영하지 않을까 반영해야 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럴수록 예. 학점제가 더 취지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사교육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교육감님께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대학교도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어느 과목,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강점인 학교들도 있게 마련이고 이 제도가 제대로 도입이 된다면은 반대로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아, 이 과목은 이 학교가 참 좋아 이런 식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떨까요? 아까 김은영 팀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절대 평가입니다. 예. 절대 평가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만 도달하면은 뭐 A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하고 다른 문제죠.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대전고등학교도 뭐 60개 이상의 과목이 이렇게 편차가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진로를 잘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초등학교 6학년들이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될 때 이제까지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로 끝냈던 거를 꿈끼음 1, 2, 3이라 그래서 예. 1학년 1학기 때는 기존의 자유학기제와 비슷하게 진로탐색 겸 자유학기제를 지내면서 2학년 때는 진로와 관련된 교육을 조금 하고요. 3학년 2학기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예.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탐색할 수 있도록 예. 교육 과정을 짭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 내 진로가 어느 방향으로 잡혀 있다면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1학년 2학기 때 자기 선택 과목을 선정하게 되면 될 예.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진로에 대해서 덜 고민하다가 예. 선택하는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거로 봅니다. 그렇게 예. 해서 사교육보다는 자기가
진로를 어떻게 잘 정하느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어떻게 진로를 잘 정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얘기하셨습니다. 절대평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걱정이 되는 이 학부형들께서 한 20분께서 지금 계십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계신데 학부형들께 지금 방청객분들이 대부분 다 학부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나는 좀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하는 분. 네, 문혜영님이신가요? 아, 네, 반갑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아까 공강 얘기도 잠깐 나오기도 하고 졸업 관련도 잠깐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학점제이기 때문에 조기 졸업도 혹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 조기 졸업이 혹시 가능하냐는 질문 하셨는데 이건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현행 제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92학점을 이수하는데요. 3년간 이수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에 최소한 32시간의 시간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 학기만 조기 졸업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가져야 되는데 예. 아마 균형적인 학습량 분배를 위해서 저희가 네. 최소 학점, 최소 들어야 할 이수학점 한 학기당 그리고 최대 들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예. 될 때 뭐 한 학기 빨리 졸업하거나 1년 빨리 졸업하거나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이 좀 풀렸나 모르겠습니다. 문혜영님께서는 자녀분들을 빨리 졸업을 시키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그건 아닌데요. 예. 이제 아까 공강 시간이 있다 하니까 예.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가지고 1, 2, 3학년 그 전체 과정 흐름에서 예. 자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 과목들도 좀 더 추가 이수해서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고3 때 좀 더 이렇게 시간 확보를 해가지고 뭐 탐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실험 활동 이런 거 자기 그 적성 진로에 맞춘 활동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예. 예, 그런 학점 이수 관련해서 미리 좀 이렇게 취득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 건가요? 네, 방금 학부모님 얘기해 주신 그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균형적 이수라고 해서 완전히 N분의 1 하는 것이 아니라 3학년 때 아까 말씀하신 탐구활동이나 더 깊이 있는 심화학습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학교에서 조정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교시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모두가 걱정했던 수능일. 마스크를 낀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올해도 시끌벅적한 응원이나 격려 행사가 사라진 시험장 앞.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챙겨 자녀를 시험장에 들여보내고도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은 예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 3교시 주제, 대학 입시와 고교 학점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현실상 대학 입시 그리고 고교 교육 전략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김영은 팀장님께 그럼 여쭤볼까요? 이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될 텐데 그럼 이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대입도 변화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5학년도에 1학년 된 학생들은 2028학년도 대입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 대입의 구성에 대해서는 2024년 2월에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다소 늦은 감은 있긴 있는데요. 좀 더 빨리 발표를 하고 학교나 학부모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 발표에서는 미래형 평가의 방향이라든지 학생부 기록에 대한 거 그리고 예. 수능 과목의 구조 그리고 평가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뭐 평가도 좀 변하게 돼 있으니까 대학 입시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 제가 아까 대학 입시를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긴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건 고교 학점제 취지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취지가 희석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점제를 시행하는데 만약에 수능에 출제 안 되는 선택 과목이 있다면 이런 건 좀 적당히 듣거나 아니면 1학년 공통 과목의 경쟁이 좀 과열되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이 없을까요? 공통 과목이 과열되는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 평가제로만 내신을 산출하는데 공통 과목의 경우에는 석차 9등급제가 병행되어서 약간 우려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현행도 같은 방식이고요. 그렇지만 공통 과목에만 집중하고 선택은 뭐 소홀히 하겠다. 그러한 선택은 좀 어리석은 거라 할 수 있죠. 공통 과목의 이수 단위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전체 학점에 비해서. 예. 그러면 공통 과목도 잘 이수해야 되지만 그 외 선택 과목을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진로나 학과, 전공에 맞춰서 잘 교육과정의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대학에서는 그 아까 학생이 말한 그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예. 준비도 또는 뭐 그런 이수 이력 이런 거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3 학생한테 좀 물어보도록 할까요? 김유철 학생. 이번에 실제 고교와 학점제를 경험을 했고 또 대입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능 얼마 전에 봤고 준비를 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영향을 줬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고교 학점제에서 자기 스스로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누가 남이 골라주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직접 과목을 고른다는 점에서 고교 학점제의 핵심이 자율성이라고 느꼈고요. 예. 또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느냐가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드러나기 때문에 대학과의 연계성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기록부에 이런 자율성과 연계성을 잘 녹여낸다면 입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대로 지금 수험 생활을 좀 하고 있었고 이번에 좀 수능도 봤고 대학 입시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들었고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소문으로 듣긴 했어요. 예.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좀 아마 사람들이 똑같이 궁금해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입시가 아무래도 걸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유리한 과목을 억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떨까요? 네. 하나의 진로에는 관련된 과목들과 관련해서 정답인 과목과 오답인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는 예. 그 학생이 어떤 간호사를 꿈꾸느냐에 따라서 생명과학, 생명과학 실험, 생활과 윤리, 보건, 심리학 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어떤 것은 오답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선택 과목은 학교와 학생의 상황, 그다음에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학생만의 최적의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다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저는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현재 대입 전형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앞으로도 더 복잡해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예. 현 정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수능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예. 오히려 엇박자로 가고 있지 않는 건가 그런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면은 특히 제주도 같이 지방 학생들이 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이에 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예.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 우리 사회의 화두이기도 하잖아요. 공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차라리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것이 차라리 공정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환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육감님도 지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거 아는데 그 조금 이따가 제가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예, 팀장님부터. 제가 수능을 운영하는 기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걸 말씀드리고요. 저도 정시가 확대되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 지원센터에서 정책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정시가 확대되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억박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다른 나라를 조사해 보면 정시로 가고 수시로 가든지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SAT 점수를 보지 않는 대학이 많아졌고요. 캐나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거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존중해야지 이것이 이제 고등학교도 살아나고 예,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수능으로만 올인해도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거든요. 저는 예. 수능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고 내신을 잘하고 그리고 종합 학생부 종합 전형을 잘하는 것도 능력인데 예. 이런 능력이 골고루 사용되어야지 요거 아니면 이거 이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좀 골고루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 세계적인 추세는 학교 교육 과정 그리고 교사의 평가 결과 이걸 가장 존중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견도 있다는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부터 할 말 많으셨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은 OECD 국가이고 예. 또 교육의 정책 방향이 점차 OECD 흐름으로 국제적 흐름과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고교학점제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보면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미래의 대비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 현실은 대입으로 모든 게 기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제도 해버리고요. 예. 지금 24년도에 대입이 결정이 될 텐데 22년, 23년 많은 논쟁 속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도 그 안에 녹이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되어 나갈 거로 봅니다. 예. 이게 참 학생 수가 사실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근데 우리 교실 안에서는 그 학생 수를 더 줄여서 좀 더 알찬 교육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이대로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감 속에서 고교 학점제라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이제 그 실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분위기 좀 바꿔서요 우리 소통하는 시간 방청객분들과 퀴즈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준비되셨죠? 스케치북 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은 2025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이거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금방금방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모두가 O라고 들어주셨습니다. 탐라중학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학교 홍보도 해주고 계시고. 네, 정답은 5가 맞습니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가지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고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쉬웠으니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내 마음대로 학점을 채우는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교 학점제는 내 마음대로 학점을 채우는 것이다. 네, 다 들어주셨나요? 아, 전부 다 X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송 잘 보고 계셨었네요. 예, 김혜숙 총무님 파이팅 하고 이제 누가 또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 고교 학점제 짱이라고 들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마음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공통 과목,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과목도 있고요. 네. 있어야 할 학점도 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더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고교 학점제가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이번에도 OX 퀴즈입니다.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을 못한다.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정답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O를 든 분도 계시고 X를 든 분도 계십니다. 여전히 탐라중학교 최고라는 글을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이 질문,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다. 정답은 뭘까요, 팀장님? 채워야 할 졸업학점이 192학점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네. 예. 원칙적으로 졸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미수 과목이 생기게 되면은. 다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 현장에서 네, 맞습니다. 열심히 다들 노력을 네. 해주신다는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청객분들, 이 질문은 졸업을 못할 수도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들을 많이 할 것이고요. 관련해서 혹시 좀 설명을 더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예, 전면 적용이요? 예, 예.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은 2025학년도부터입니다. 그렇지만 단계적 도입이라고 해서요.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직업계급 고등학교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분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중학생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직업계교로 지나갈 학생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2023년부터는 1학년 학생에 대해서 192학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면 적용은 2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종 여기 말씀드린 평가의 그 제도에 대한 것들은 2025학년도부터입니다. 네. 예. 자, 방청객들께서는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잠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OX 퀴즈를 함께 해봤고요. 이제 4교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4교시 주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4교시 주제 학교 공간의 혁신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육 자체가 많이 바뀌어요. 예전처럼 그냥 똑같이 앉아서 배우는 그런 시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공간도 좀 변화가 있지 않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팀장님, 전국적으로 여러 학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특징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를 가보면 가장 놀라는 것이 바로 학교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 제도가 많이 변했지만 사실 제도는 보이지 않는 거고요. 이 제도가 운영되는 공간이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성냥갑 쌓아놓은 같은 교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일단 우선적으로 교과 교실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학생들이 교과 과목 그 교실을 찾아가는 태도를 그런 형태이고요. 예. 그리고 가변형 교실이라고 해서 어떤 교실은 학생 수가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교실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커튼 같은 걸 조정해서 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교실로 마련되고 학생이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홈 베이스라든지 또는 도서실이 굉장히 확충되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모둠 수업, 강의식 수업이 같이 혼용돼서 할 수 있는 블렌디드 교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에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가히 좀 혁명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기도 한데, 그럼 우리 제주는 지금 여러 학교에서 뭐 공간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제주는 어떨까요, 교육감님?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학교의 변화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일단은 학교 구성원들, 교사나 예.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필요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공간 혁신이 있고요. 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공간 같은 경우 있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할 것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과 관련해서 예. 북카페 형식으로 많이 변화도 되고 있고요. 예. 또 아까 가변형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동지역의 과도한 밀집이 문제이긴 합니다. 예, 그렇죠. 좀 밀집돼 있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강희진 선생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대전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새로 학교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기존의 건물들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수업하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아니 고교 학점제 운영을 하시면서 아마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강의실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 네, 기존에 뭐 4학급이면 네 교실만 이용했으면 됐었는데요. 네네. 이제는 최대 8학급 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의실 수가 많이 필요한데 예. 그래도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휴 교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동지역이라든지 주변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과목을 더 많이 개설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내실 있는 수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형 스튜디오 교실이나 모든 학생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마련되어 있는 교실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 학생들이 공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또 과제 학습과 관련해서 자료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홈베이스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학생들 입장 얘기하셨잖아요. 김유철 학생한테 좀 물어볼까요? 내가 배우는 입장에서 나는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혹시 이런 거 있었나요? 저희 학교는 선택 과목 시간이 공강이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공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동아리? 네, 예. 동아리가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주축을 맡으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저희가 수행하기에 편합니다. 하지만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정규동아리에 비해 학생들이 스스로 주축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과 후에 저희들끼리 약속이나 시간을 잡고 예. 따로 빈 교실을 활용해야 하는데 방과 후에는 저희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시거나 또는 보충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예. 저희가 많은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예. 공부방이나 회의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아니면 발표 자료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예, 숙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게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김유철 학생이 사실 교육감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질문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교육 현장에서도 앞으로 사실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우선은 학교에 도서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도서관의 홈베이스 기능과 더불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아까 유교실들이 사실은 고교학점제 되면서 사실은 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은 동지역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공간들을 또 학교에서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공간들을 학생들이 자율동아리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재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예측도 가능하지만은 학생들이나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네요. 보니까 류영빈 맘께서 학교 시설이 수준 차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이 걱정된다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바로 마이크 잡으셨습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제주도가 가장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제주도 동지역이 과밀 과대 학교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라는 것 하나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공간들을 찾아내면서 공간 혁신들을 해나가고 있고 우선적으로는 도서관의 홈베이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들을 하고 있고 또 해나가겠습니다. 예. 아,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교육의 질이 얼마나 유지될지가 좀 걱정이긴 하다. 그러면서 혹시나 아이들이 선택 과목 때문에 또 하나의 사교육이 조장이 되지 않도록 준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학부형들께서는 당연히 하실 걱정인 것 같고 지금 들어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대비책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청객분들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부분 더 있으시면은 정리가 되셨나요? 자, 질문하고 싶은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혹시 오늘 문혜영 선생님, 자 질문을 해주시죠. 아까 이제 대화 중에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거 고교 학점제를 거치고 나서 결국은 이제 대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대입에서도 자기네 과에 들어온 학생들의 자질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과를 지망하게 된 어떤 이유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준비 과정, 포트폴리오 같은 그런 걸 다 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내가 진로 적성 검사 등을 거쳐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과가 있는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건지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고등학교끼리 연계해가지고 예.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다른 학교에서 같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연관해서 예를 들어 아까 대전고에서는 인공지능 기초 이런 과목을 배운다고 했는데 내가 그쪽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면 시내에 살고 있지만 대전고까지 이제 대전고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보통 과목은 다 시내 학교에서 이수를 하고 네, 관련된 인공지능 기초 과목만 그쪽 대전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수를 함으로써 그거를 근거 자료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대입에 반영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김영은 팀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그 공동교육과정 부분은 예. 이제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동교육과정이 크게 온라인 정규 내 공동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규가 아닌 그러니까 정규라 하면 1교시부터 7교시 사이의 수업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중학력으로 중심으로 해서 뭐 수요일 1교시, 금요일 1교시에 해당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뭐 일정한 과목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주말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학교 간의 협력을 맺어서 공동교육 과정 과목을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규 수업과 별개의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에게 따로 수요 조사를 받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예. 혹시 다른 분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손 들어 주실까요? 네. 아, 김방실 님이신가요? 네. 자,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십시오. 다른 학부모님의 질문을 듣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1학년은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1학년은 자기 진로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 교사와의 조언 등을 통해서 공통 과목을 들으면서 진로를 설정 후 자신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들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고교 학점제가 변화하고 그러다 보면 학교마다 강점이 있는 선택 과목이 이미 개설이 되고 그게 활성화돼서 운영되는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고1 때 이미 다른 학교를 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통해서 내 진로는 이걸로 설정하겠어 했는데 정작 본인이 다니는 학교보다 다른 학교에 원하는 선택 과목이 아주 잘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전혀 자유로운 것인지 예.
예, 그것도 궁금해요. 전학 가서 들었을 때 자기가 더 편하고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학이 학교 등급 이거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셔도 전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물론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뭐 의견이라든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과목 때문에 저는 전학을 갈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학교가 어떤 진로 과정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학생 개개인의 모든 그 과정이 있는 그게 바로 고교학점제이고 만약에 정말 좋은 과목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교육과정이나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해서 수강하는 방법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의 그 수업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게 어떨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 근데 한번 마음이 바뀐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양하게 이제 다른 곳에 개설된 수업도 들을 수 있다면은 굳이 학교를 옮겨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 하나의 과목 때문에 혹은 두 과목 때문에 그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네. 최정현님이신가요? 네,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이렇게 다른 학교에 이렇게 더 좋은 과목을 듣고 싶거나 자기가 개설되는 더 좋은 과목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은 더 많은 꿈을 꿔야 되고 꿈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 그러니까 학기 초에 갑자기 꿈이라든가 자기 진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면 내가 선택한 과목을 언제까지 변경을 가능할 수 있냐. 딱 한참 들었는데 이게 수강 신청을 바꿀 수는 없는 건지 그 애들이 이렇게 과목을 바꿀 수 있는 거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만약에 그렇게 못해서 일단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꿈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진로가 확 바뀌게 될 때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불편함을 그냥 스스로 그냥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중간에 혹시 변경 가능하거나 그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예. 여쭙고 싶어요. 제가 듣기엔 정말 현실적인 사실 궁금증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 자녀분들이 꿈이 많이 바뀌어요, 계속? 예, 다섯 번씩.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장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계속 진로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수강 신청을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1학기 지필평가 끝나고 한번 이제 2학기 지필평가 끝나 아 1학기 2차 지필평가 끝나고 한번 이렇게 해서 두 번 실시하고 예. 2학기에 또 한 번 더 실시를 해서 총 3회 정도 이제 수강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이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이제 새 학년이 되어서 막상 이 과목을 들어봤더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학생들이 과목 변경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업을 신청하고 이제 듣다가 그러니까 개강 후 2주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수업 개강 후 2주까지는 변경 가능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예, 기간이 있군요. 또 그 부분도. 예. 근데 그거는 학교마다 달라서요. 예. 학교의 규정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녀분들이 다니는 학교의 규정에 맞춰서 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눠봤습니다.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또 이 질문도 받아보고 얼마나 궁금증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자 이제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얘기지만은 우리는 대학을 가기 위한 통로 정도로 고등학교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대로 정체성을 찾고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고등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는데
아마 방송 보시면서 저 같은 생각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팀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그 학점제 연구를 하다 보니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보는데요. 예. 학점제로 운영하지 않은 고등학교가 없을 정도로 거의 해외 모든 나라에서 일본, 한국 뭐 이 정도 제외하고는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생의 선택권이 존중받았고 예. 그리고 교육과정이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는 걸 보면서 선택이 굉장히 익숙하구나 학생들의 그리고 또 수업에 그 동기가 부여가 돼서 굉장히 수업이 활발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예. 우리가 더 이상 이 고등학교를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 그 대학도 사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서열화된 대학 중에서 몇 개 안 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나머지 모든 아이들을 이렇게 버려야 할 것인가 학령 인구 줄고 하나하나 소중한 이 마당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등학교 교육 전체를 내 삶이나 내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시기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점제에서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선생님들의 지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점제가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도입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도입되는 제도를 어떻게 또 잘 만들어가느냐가 지금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고요. 좀 얘기 듣다 보니까 한 말씀씩 한번 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희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아마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당연히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이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무엇보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이제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학생들의 진로를 쉽게 단정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이 잘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모두가 같이 만들어가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부형을 대표해서 나오신 김혜숙 총무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얘기 들어보시면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저는 이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사실 고교 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고교 학점제가 안정하게 정착되는 데 대해서 부모로서는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느리고 앞도 잘 안 보이는 달팽이라고 만약에 치면 이 달팽이가 급하게 시동을 켰을 때 급하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중간에 스스로 바퀴도 달아보고 그다음 날개도 달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응원하는 시간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유철 학생한테도 물어볼게요. 나는 끝났지만 우리 후배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좀 달려 있는 거잖아요.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끝났지만 네, 고교 학점제라는 새로운 체계에 들어와서도. 그런 당황할 것까지 모두 예상해서 대비하고 있는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침착하게 차분하게 잘 적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가 뭔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오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진로를 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자기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경험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아래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자기 진로 잘 찾고 과목 선택에 있어서 자기에게 적합한 선택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는데 정말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 대한 조언 고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좀 마칠까 싶은데 사실 정착이 잘 되려면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초반의 혼란함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 마무리 인사와 함께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걱정 반, 또 기대 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희진 선생님 지난 3년 동안 하면서 보십시오.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그동안 많이 고생하실 테고 우리 김희철 학생 이야기하는 건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너무 말을 잘해서 어쩌면은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이제까지 교육부, 교육과정, 교사 중심에서 자기 삶의 주체이고 배움의 주체인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배울 것을 선택하고 또 자기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즉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결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가겠고 공간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정과정에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면서 시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무행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면서 지원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모두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내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25년 본격 시행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더 많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시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자, 토크 콘서트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고교 학점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